이건 뭐예요, 형님? 이게 크리스피 어니언이에요. 아, 맛있겠다. 사장님, 이 가게가 지금 새 건물이잖아요. 네, 완전 새 건물이죠. 새 건물에 제가 알기로는 뭐가 들어올 때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퍼밋도 받아야 되고 공사 지연되는 일도 많고, 혹시 이거 오픈하실 때 어려운 점이 없으셨나요? 안 그래도 저희 여기를 오픈하면서 처음에 계약을 다 하고 여기 플로어 플랜을 받았는데 수도 파이프가 여기 있을 거고 다 설치가 돼 있다라고 해서 이미 다 확인을 한 상태였는데, 저희가 실제로 땅을 까봤을 때는 수도 파이프가 아예 없었어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포켓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데이빗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죠? 여기 포트 코퀴틀람이 있고 프레몬트 빌리지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캐나다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캐나다 온 지는 저는 2004년에 와서 20년 정도 됐네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왔어요. 부모님이 선교 때문에 여기 오셔서 네, 같이 왔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님은 아니시고 네. 지금은 목회자로 계시고.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포켓클럽? 여기 2호점은 저희 지금 9월 달에 오픈해서. 작년 9월 달에? 네. 1호점은 어디에 있으세요? 1호점은 뉴웨스트민스터에 있어요. 아. 부모님은 아직 캐나다에 계세요? 아, 캐나다에 안 계시고요. 지금 네. 부모님은 한국에 계십니다. 근데 왜 사장님은 남으셨어요, 캐나다에? 저는 이미 캐나다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있었고 여기 산지도 오래돼서 이제 여기가 집이라고 느껴져서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 들어서 여기 남았습니다. 형제가 있으세요? 네, 남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도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파일럿을 준비하고 있어서 항공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조금 하다가 잠깐 휴학을 하게 됐는데 네. 휴학을 하고 나서 잠깐 알바로 들어가게 된 회사에서 5년 정도 그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오디오비주얼 회사에서 일을 했고요. 회사나 이제 네. 개인적인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때, 행사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음향하고 영상, 조명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해서 기획하고 하고 또 그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가 지금 2호점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 이게 저희 포켓 바고요. 네. 그래서 포켓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프로틴들입니다. 아, 프로틴. 살몬하고 투나하고. 아, 이 포켓이라는 게 회덮밥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회덮밥이고요. 네, 하와이안식 회덮밥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고. 우리나라에도 이 포켓이 있나요? 한국에도 어느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번 간단하게 가게 이 포켓클럽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포켓클럽은 하와이안 퓨전 레스토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컨셉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하와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포켓, 갈릭 버터 쉼프 등등 해가지고 하와이 쪽 음식과 그리고 여러 쿠진들을 퓨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깨끗해요. 감사합니다. 천장도 높고.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일을 오디오 쪽 일을 네, 하셨어요. 네, 음향 쪽. 네. 음향 쪽 일을. 근데 어떻게 이 요식업으로 전향을 하신 거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네. 처음에는 알바로 시작을 했고 5년 정도의 시간 안에 두 개의 지점을 맡는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점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쪽 인더스트리가 다 문을 닫게 됐어요. 네, 그래서 모든 게 문을 닫게 되면서 회사에서 레이오프가 됐고 네. 잠깐 쉬게 됐죠.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그 사업 중에 포켓 사업을 하고 계셨고 그러면은 나를 좀 돕는 게 어떻겠느냐 하셔서. 아, 쉬고 계실 때 코로나 때문에? 네, 그렇게 돕게 됐어요. 아, 이런 것도 파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디자인해서 멀치 좀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 그럼 2호점은 어떤 계기로 오픈을 하신 거예요? 1호점을 운영하면서 큰 성장성이 보였고 저희가 프랜차이즈로 이 비즈니스를 키워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려면은 서플라이 체인이나 식자재 공급, 음식을 만드는 공간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해서 2호점을 준비하게 됐고 이제 오픈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1,400 정도 됩니다. 꽤 크네. 네. 렌트비가 얼마예요? 네, 7,000불 정도. 렌트비 7,000불? 네. 이게 밥은 이제 브라운 라이스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네. 밥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많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넣는 거예요? 2인분인가? 네, 2인분이에요. 아, 2인분인가? 와, 2인분 양 진짜 많네요. 네. 와. 2인분이고, 사이즈도 제일 큰 걸로 하셔서. 사이즈가 제일 큰 거? 네, 클럽 사이즈. 파이어 타임. 인종 불문하고 이 불맛 싫어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죠? 그럼요. 엄청 좋아합니다.
이건 무슨 소스예요? 이거 칠리 오일이에요. 아, 매운 거? 네. 아,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네. 이거 지금 촬영한다고 더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요게 지금 가격이 클럽 사이즈니까? 클럽 사이즈니까 20불? 20불. 2만 원. 20불. 이거 근데 여자분들은 다 못 먹겠는데요? 네, 클럽 사이즈는 혼자 못 드세요. 와, 이렇게 각까지 잡아놓으시고. 성격이 좀 꼼꼼하신 편이신가요, 사장님은? 네, 좀 꼼꼼한 편입니다. 이건 뭐예요, 사장님? 이게 크리스피 어니언이에요. 땅바치기인데. 아, 맛있겠다. 하와이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그럼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시긴 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떠세요? 저 1호점은 일단 자리가 잘 잡혔고. 네, 2호점은 요즘에도 자리 잡혀가고 있고요. 또 오픈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여러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 가게가 지금 새 건물이잖아요. 네, 완전 새 건물이죠. 새 건물에 제가 알기로는 뭐가 들어올 때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퍼밋도 받아야 되고 공사 지연되는 일도 많고 혹시 이거 오픈하실 때 어려운 점이 없으셨나요? 안 그래도 저희 여기 오픈하면서 처음에 계약을 다 하고 이제 여기 플로어 플랜을 받았는데 수도 파이프가 여기 있을 거고 다 설치가 돼 있다라고 해서 이미 다 확인을 한 상태였는데 저희가 실제로 땅을 까봤을 때는 수도 파이프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무리 파도 안 나와서 아무리 파도? 네, 아무리 파도 있다는데 정말 아무리 파도 안 나오고 네. 도저히 안 나와서 이제 랜드로드한테 얘기를 했더니 네. 그게 올 리가 없다. 무조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저희가 엑스레이 같은 툴 같은 것도 사용해보고 이런저런 툴들을 사용해봤는데 네. 전혀 없어서 랜드로드한테 얘기를 했죠. 랜드로드가 와가지고 직접 확인을 해보고서는 아 없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부실 공사가 있었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다 보상을 해줬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은 있었지만 네. 저희가 사실은 오픈을 여름 전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모든 게 딜레이가 되면서 거의 날씨가 추워지고 가을 겨울 다가온 시즌에서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보상까지는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그 딜레이된 그 기간에는 렌트비를 다 내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공사하는 기간에는 렌트비를 안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1년이고 그러니까 1년 안에 공사가 끝나면 렌트비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네, 퍼밋하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준비해서 공사까지 해서 1년 정도의 시간을 주는데 꽤 많이 줘서 이 정도면 넉넉하겠다 싶었는데 네. 수도 파이프가 없을 줄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6개월을 그럼 까먹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밴쿠버에도 사실 포켓집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이미 많이 생겼고 근데 다른 포켓집이랑 이 포켓클럽만의 차별화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 포켓클럽은 자체적으로 주방을 가지고 있어서요. 네. 그냥 포켓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와이 음식도 같이 저희가 준비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저희가 랍스터 같은 프리미엄 아이템들도 네. 소개를 했고요. 갈릭 버터 슈림프나 로꼬모꼬라는 하와이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도 있고요. 로꼬 뭐요? 로꼬모꼬. 로꼬모꼬? 로꼬모꼬가 하와이식 함박 스테이크. 하와이식 함박 스테이크. 맛있겠네. 그럼 이렇게 들어오면은 다 사각 모양으로 다 잘라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죠? 네, 포케라는 단어 자체가 큐브로 만든다는. 아, 큐브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네. 아, 주방이 너무 깨끗하네요. 뭐 촬영한다고 청소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메뉴 보니까 사장님, 강남볼이 있어요, 강남볼. 강남볼은 스파이시 살몬 베이스로 해서 이제 만드는 포케볼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직접 개발했고 되게 잘 나가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초장 소스가 들어가는 건가요? 네, 고추장 베이스에 초장 소스가 들어가고 갈릭 마요라는 또 한국인이라면은 또 마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메뉴 개발이랑 이런 거 레시피 연구 이런 거 다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또 주방 팀이 있어서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3호점도 조만간 오픈을 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프랜차이즈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장소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에 제가 포켓클럽을 하고 싶다라고 사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드리면 사장님 이 프랜차이저로서는 어떤 일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를 할 때는 저희가 장소 찾는 것과 전반적인 마케팅 그리고 오픈 준비 그리고 인테리어 상담까지 저희가 한 큐에 모든 걸 준비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시공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담당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담당해서 저희가 애드바이저를 드릴 수 있고 또 저희와 파트너한 시공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사장님이 이 위치 선정을 하실 때 어떤 거를 가장 궁극적으로 보세요? 여기 선정할 때 여러 리서치를 했었는데요. 복합적인 이유인데 크게는 앞으로 이제 개발될 지역들의 중앙에 있는 장소, 사용 면적에 비해서 렌트비가 높지 않은 장소, 밴쿠버 지역에서는 여러 형태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차가 쉽게 액세스를 할 수 있고 또 파킹이 많은 곳, 네, 그런 장소고요. 이 지역이 또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수입대, 그리고 인종들 같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장소를 선택하게 됐어요. 사장님, 제 채널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채널에 시그니처 질문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나 하나만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야심차게 오픈하신 포켓클럽 2호점도 다리를 이제 빨리 잡아가지고 대박이 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